같은 친구들을 한번 찾아보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 매우 맑고 현재 온도는 41도입니다. 와 진짜 근데 시각적으로 굉장히 우리 해남님께서 이 필드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지 정말 잘 찾았습니다. 와 오지 오늘도 기대가 되고 카리진이 2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무식 캠핑이라 해서 자연에서 캠핑을 하면서 야간 탐사까지 쭉 이어질 예정이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우리 캠프장의 얘기입니다. 네. 요 뒤쪽으로 가면은 델스 골지라고 있습니다. 델스 골지를 그럼 여기 찾아보면은 12km 나왔습니다. 와 흰개미 집에다가 저기 앵무새들 날라다니고 구름 보이시나요? 여기는 진짜 대자연입니다. 이번에는 델스 저지 골지 데일스 골지라는 곳에 가서 똑같이 협곡에서 도마뱀들을 찾다가 오늘은 조금 어두워지는 시점부터 큰 도마뱀들을 야간 탐사를 하는데 집중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저기 도망갑니다. 도마뱀 찾았거든요. 자 여기로 들어갔거든요. 와 굉장히 민첩해요. 작은 애들은 너무 빠릅니다. 그쵸? 엄청 빠르죠? 중간에도 있는데. 와, 여기 메뚜기도 많고. 오! 개코 났다. 개코다, 개코. 얘들아, 좀만 볼 수 있게 나와주면 안 되겠니? 와, 진짜 빠르다. 정확히 어떤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떴다가, 오! 오, 어디 갔지? 아니, 너무 빠르지 못 잡겠다. 너무 순삭이다. 오! 와, 여러분, 여기에 핑크 코카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핑크색이고,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좀만 가까이 가볼까요? 아, 이뻐라. 보시면, 정말 이쁘죠? 핑크색이에요. 와, 자연에서 앵무새를 보다니. 안녕. 안녕. 지금 여기의 기온은 41도인데 엄청 제일 덥습니다. 와 이 경치가 지금 피부가 찌르는 느낌에 약간 고통이 살짝 있습니다. 와 대자연. 저 아래 생태 너무 좋은데요? 여기는 진짜 대자연이다. 보이시나요? 이게 반지의 제왕 이런 데 나오잖아요. 맞아요. 웅장함. 인디애나 존스. 여기 물이 고여있는데 저기 폭포 떨어진 거 보이시죠? 어디요? 폭포란다. 폭포는 아니고 저기 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와, 네. 여기 되게 가려져 있는 왠지 악어도 있을 것 같은. 여기도 와.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는 데일스 골지? 저지. 골지. 골지. 와. 그런데 딱 그 물도 보면 있을 것 같아요. 저기 가재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이런 지형에서 적 색깔의 흙토 있죠. 적토에서 굉장히 건조하고 굉장히 고온, 여기가 현재 40도 이상이기 때문에 소니데빌이라는 굉장한 그 도마뱀의 서식처도 겹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운이 좋으면 그 친구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협곡입니다 여러분. 자 저희는 지금 아까 물이 굉장히 많고 멋있었던 그쪽으로 걸어서 내려갈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조심히 내려가도 된다는 안내문을 보고 내려가는데요. 알겠습니다. 와, 도마뱀 진짜 많게 생겼는데 와, 생각보다는 찾기가 힘듭니다. 여기는 개미집인 건지 아니면 먹이가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개미들이 굉장히 줄지어서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줄지어서 가는 게 보입니다. 여기도 뭐가 있나요? 개미 나무로 지금 가는 길. 아 여기 이렇게 일자로 개심을 올리고. 아 이렇게 있었구나. 와
메뚜기가 너무 화려합니다. 색깔이. 오 진짜. 아니요 지금 우측에 있습니다. 지금 도마뱀을 발견을 했는데 뭔가요? 아까 그거네. 근데 저보다 작다. 보여? 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 있네요 진짜. 저희는 거대한 녀석을 찾습니다. 실제로 모니터가 이런 큰 통나무 안에 들어가서 자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저런 구멍이랑 나무 밑, 그다음에 두엄 이런 것도 다 봐야 되거든요. 지금 굉장히 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땀 범벅이고 굉장히 힘든 그런 여정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까지 많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가르지니 공원에서 생물 탐사합니다. 거대한 친구를 잡는 편이죠. 더 블랙맘바? 누가 써는 거지? 자, 아까 저희가 봤던 그곳은 아니지만 물길을 찾았습니다. 저는 발 좀 적실게요. 지금 여기 탐사는 너무 늦게 온 관계로 해가 금방 진다고 합니다. 이게 협곡이기도 하고 갑자기 한순간에 어둠이 온대요. 그래서 해가 지고 있어서 원래 왔던 길로 탐사 종료한 후에 이제 저희가 부시 캠핑장을 가서 저녁을 먹고 야간 탐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라고요? 빨라요? 아니 안 느려. 이쪽 와보세요. 머리 보여요 여기 지금? 어디 있죠? 이쪽으로 지금 날려고 하는데 이것도 내가 아까 잡은 거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등이 노란색이. 오! 나왔어. 이 까시여서. 그러니까. 아 이게 들어가. 어우 이거 진짜 닭가시예요. 이거 닭가시. 와 여기 보시면은 흰개미가 좀 큰 친구가 한 마리가 있고 나머지는 작습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머리가 어떻게 저러죠? 걷는 것도 덕이 없잖아요. 오 엄청 생명해. 저렇게 가시처럼 났지? 애 움직여봐라. 주변 경기를 엄청 하네요. 자 여러분 드디어 텐트를 치고 쉬고 있는데 너무나도 많이 더러워졌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좀 쉬다가 저녁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야간 탐사.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소시지랑 식빵 그리고 뭐 소스들이랑 하고 그다음에 라면해서 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식사가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냥 단순 이 소시지와 이 식빵으로만으로도 단백질 탄수화물을 섭취를 할 수 있고 간편하게 독수리 지나간다. 식사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잘라야 되죠? 네. 안 잘라져 있나? 네, 안 잘라져 있어요. 손으로 풀어도 됩니다. 오! 파리 진짜. 지금 파리가 소세지는 뜨거워서 못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호주에 왔으면 호주의 법에 따라야 되듯이 이렇게 제발 붙지마. 호주 아웃백의 이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맛있겠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진짜 정말 맛있습니다. 자 저희는 저녁 식사를 하고 조금 휴식 중에 있습니다. 낮에 너무 더운 상태에서 파리한테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아무 생각 없이 좀 쉬고 싶어서 쉬다가 야간 탐사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거 라이트 켠 게 아니라 달빛이 구름에 비쳐서 된 거예요. 자 저희는 다시 체력이 어느 정도 찼다고 생각이 들어서 야간 탐사 갑니다. 진짜 걸리면 잡아서 보여드리고 싶고 실제로 저도 야생에 있는 그런 생물들을 좀 다양하게 실제로 진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피곤하지만 떠납니다. 지금 보시면 캠핑장 주위가 모조리 또 초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펑지입니다. 실제로 해나님도 여기에서 블루통 스킨크를 작년에 이맘때쯤 많이 실제로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밟지 않으려고 바닥을 잘 보고 다닐 정도로 자주 보고 했다고 하는데 요즘 잘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불을 켜고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지금 과부거미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는, 제가 알기로는 제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요, 블랙 위도우 맞을 거예요. 이 친구가 맹독성 1급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전 알려져 있음 알고 있습니다. 와 지금 여기 알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번식을 했어요. 지금 옆에 다른 거미들 일절 없고 딱 이 친구만 있거든요. 여기까지 왔는데 관찰은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안하지만 거미를 헤쳐볼게요. 와 이 친구는 진짜 도마뱀도 사냥할 정도로 독성이 강한 친구입니다. 오 여기 잠깐만요. 자 여기 엉덩이 무늬가 보이시나요? 제가 생각한 것만큼 빨갛지는 않은데 아마 그 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쌀벌하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지금 어떤 작은 도마뱀을 하나 발견했는데 부치료 도마뱀 중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잡아볼게요. 아이고 아, 작은 거에 잡는 게 너무 어려워. 사실 화장실 벽에도 좀 많이 붙어있던 친구예요. 아, 여러분 지금 야간 탐사를 하다가 지금 타라툴라를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드워프 계열인데 여러분들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와 지금 뭐가 꼼짝꼼짝 거리죠? 이 친구는 제가 키우는 것 중에 소형 타란툴라입니다. 제 생각엔 소형 타란툴라 맞아요. 자 우선은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타란툴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타란툴라 맞거든요? 이야 여러분들 죽은 건데요 진짜 이쁘네요. 비단벌레인지 네? 성장벌레인지 모르겠지만 비단벌레로 추정되는 친구입니다. 와우 너무 이쁘다 발색. 개미가 왜 이렇게 크네 이거. 그쵸 개미 엄청 크죠. 얘가 슬픈데 얘 병정이구나. 우와 얘 왜 이렇게 크냐. 무슨 개미죠? 얘도 이빨이 얼굴 표정 보이려는데 와 무슨 개미인지 모르겠어. 노란색 진짜 큽니다. 이 정도면 부두개미랑 싸워도 될 정도의 어우 듬직한 친구들이에요. 크기가 다 다르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방금 날라왔거든요. 이 친구가 석동고리 종류 같거든요. 뒷다리가 생각보다 길고 보시면은 힘이 굉장히 좋아요. 이 주변에는 오 소라든지 다양한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우와 야생성이 엄청납니다. 이런 풍뎅이도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 섞여 있네? 오, 우와. 어? 왜 이 큰 개미는 이렇게 한 마리만 있고 다 크기가 다르죠? 특이하네. 얘들아, 잠깐 나와볼래? 커미야. 안 나오네. 자, 여러분. 지금 해남님이랑 씻고 나서 전력을 넣었습니다. 야간 탐사는 생각외로 뜻대로 잘 안 돼가지고 뜬금없이 서양 가부거미 그 친구도 보게 되고 타란툴라 추정되는 땅거미도 보고 등등등등등 색다른 걸 좀 탐험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협곡에서 또 다양한 생물을 봤어요. 물론 타겟팅 생물은 아직 못 봤는데 뭐 이것저것 많이 돌아다닐 계획이라서 거기에서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자려고 합니다. 잠가주세요. 안녕 여러분. 와 자 자고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5시 반 정도 됐습니다. 지금 어제 머리 감고 잤는데 이렇게 됐네요. 이게 야생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해가 다시 뜨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새벽에 진짜 새벽엔 추워요. 네 그래서 아침에 간단하게 우리 해남님이 또 뜨거운 차 몸을 좀 따뜻하게 해줄 차를 먹고 라면 먹고 어제 못 찾은 그런 친구들을 조금 더 찾아보고 저희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제 타란툴라로 추정되는 친구가 너무 궁금해서 방금도 있는 거 확인했는데 깊숙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쁘게 생겼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궁금증도 생기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타란툴라가 아니네요. 거미 종류인데 와 이쁘다. 보이시나요? 크네요 엄청. 네 저 타란툴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호주에도 타란툴라가 사는데 원래 북쪽에 산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북쪽에는 정갈이랑 타란툴라 사는데 너무 타란툴라 같은 애가 여기 육지에 나와 있었거든요. 저희가 가까이 와서 숨었지만 와 결국에 봤습니다 여러분. 자, 절주류는 모든 생물이 다 독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와 이뻐.
미쳤다. 이렇게 생긴 친구였어요. 하얀색 발색이 굉장히 도드라져요. 다리 끝이. 이게 모든 게 지금 다 적색으로 물들여 있어서 붉어 보이긴 하네요. 아니요 아니요, 살아있는데 이제 죽은 척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국토 작업은 다시 원상태로 해놓고 완벽하게 해놓을게요. 아, 그냥 땅거미였구나. 미련 없죠? 있죠. 미련 있는데 가야 하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카리딘이 굉장히 짧은 여정을 마치고 저희는 카라타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카리기니 국립공원은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큰 공원이면서도 8개의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2개의 협곡을 방문을 했는데 2개 다 너무 아름다웠고 2개 다 굉장히 유명한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파리 핫도그랑 파리 컵라면을 맛있게 먹고 지금 이동합니다. 파리 피플! 예! 와, 자, 확실한 거는 이 흰개미 집들이 맞는데요. 지금 바닥에 보이시는 이 불개미 친구들이 이 흰개미 집을 완전 이렇게 둘러서 포위를 한 후에 먹이로 삼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개미들이 많습니다. 우와, 계속 나와요. 계속. 우와. 오따가. 조심. 자, 여러분, 도마뱀을 한 마리 발견을 했거든요. 근데 너 정말 빨라요. 어디 있지? 이 쪽으로 갔는데. 저기 어, 뛰어가는 거 봐, 귀여워. 어쩜 저렇게 잘 뛰니. 잡을 수 있진 않고요, 그냥 관찰하려고 왔는데 정말 빠릅니다. 아, 여기 보시면은 지금 흰개미가 엄청 많습니다. 흰개미 사이즈가 어마무시하게 큰데, 여기 보면은 개미가 물고 가죠. 실제로 흰개미는 전투 능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먹이로 삼아서 일반 개미가 흰개미를 잡아먹는데요. 지금 이렇게 흰개미는 보통 나무를 이렇게 부술어서 나무를 갉아서 먹습니다. 근데 여기 흰개미들은 나무보다는 바로 이 식물의 줄기, 마른 줄기를 주로 먹이로 삼는 듯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흰개미들이 머리만 내밀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입구를 막고 다른 개미들이 오면은 방어를 하기 위함입니다. 와, 크기가 큰 이런 거대 병정 개미들도 눈에 보이네요. 자, 흰개미 병정 개미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병정 개미라 그런지 어느 정도의 발달된 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탐사를 하다가 메뚜기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벼메뚜기랑 거의 흡사한데 그래도 발색은 좀 다르고 부들부들해 보여요. 그죠?